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박랑우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까 여기 써 있었는데 롯데 월드 호텔이었어. 예! 아까 나는 호텔에 제일 기대되는 점이 호텔 방에 제일 기대되는 거고.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에이, 나 이런 게 제일 좋아. 축구. 이게 축구야. 봐봐, 캐릭터. 캐릭터 봐봐. 얘들아, 이게 K리그랑 상리용호 캐릭터즈 팝업스토어에서 K리그 마스코트를 다 만든 거야. 우와, 정복이다 얘. 울산, 인천. K리그의 옷을 우와. 입고 상리용호 캐릭터즈들이 다 유니폼을 입으면서 축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엄청 많다고. 세븐일레븐, 상리용호, 그리고 K리그. 이렇게 다 같이 여 유니폼을 다 입은 산리오 캐릭터들이 이쁘게 유니폼을 입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거니까 와가지고 아빠만 그냥 즐기면 되는데 이걸 아빠가 즐기 혼자 즐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랑 같이 호텔에서 1박하고 캐릭터들이랑 재밌게 놀고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 응. 자, 그럼 언박싱 한번 해보자. 엄청 많이 있는데? 선수 스티커 사진 있네. 내일은 이 산리오 캐릭터도 있고 오늘은 이 유니폼을 입으면서 행사를 가는 건 어때? 나 이거? 짜자잔. 대박. 이제 바꿔도 잠깐만. 지금은 아빠 아들이야. 축구 선수 표정으로 딱 이제 시작해. 딱 유니폼 입었다. 근데 이 팝콘을 잡아올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럼 옷 입고 나가자. 옷 입고 나가자. 네,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라마다 도시 보호체사 관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주호 선수님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다. 해, 됐다. 난 수원 FC 2명 골랐어. 수원 FC vs 포원. 아,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 나은이는 거의 아, 난데모 캐릭터. 이게 끝? 오케이. 라이벌 팀으로 캐릭터 이만 돌이마시다. 유니폼. 네, 네. 빨리. 조 선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팀 한 번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호사? 세계도. 어? 자철. 여기에도 자철 있어. 아, 오늘 정신없는 하루 마무리했는데 이제 저는 호텔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가자 가자. 얘들아, 오늘 비 와도 덥지? 네. 습해서 그래, 습해서. 그럼 더우니까 우리 빙수 먹을까? 망고 빙수 어때? 그래. 여기 유명해. 자,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놀러 왔잖아. 그럼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야 돼. 왜냐면은 다 그게 메모리거든. 이거 봐봐, 여기 다 사진 찍는 데 있네. 이거 아까 우리 선물 받았잖아. 진짜네? 이거 진우라고 생각하자, 진우라고. 이거 진우라고 생각하자. 내가 우선 너네 먼저 찍어줄게. 사진 보내줘. 찍는다. 하나, 둘, 셋. 됐어, 이제 나도. 앙. 이제 이걸 진짜 먹는 거야. 지금은 사진 찍은 거고 이제 우리 망고 빙수 먹으러 가자. 오, 맛있겠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여기 망고가 주인이나 봐. 그래? 이제는 너네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팔찌로? 응. 라운지도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다음에 방문도 열 수도 있고. 오, 이제 신발 벗고 짜잔. 우와! 아이스크림도 있다. 초코는 내 거다. 망고 샤베트. 아, 나 같이 먹어. 이거 아까 우리 사진 찍은 거잖아. 이거는 나니 거, 이건 거. 우와. 거. 나 이거. 예. 오케이. 이게 진짜 유명한 거야. 망고.
우리 이제 내일 일정을 말해줄게. 내일 일정은 오전에 축구 교실이 있어. 오후에는 롯데월드 갈 거야. 롯데월드 가서 너 키 커서 이제 구경을 좀 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내일도 재밌게 하루를 보내보자.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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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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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롯데월드 타워야. 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캡틴 파츄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사인회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아주 햇빛이 쨍쨍,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우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오늘 박주호 축구교실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보내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준비를 해보고 아이들하고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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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멀리 왔다. 손 어디서 왔어요? 오산이요? 군포, 양산. 오늘 좋은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운동하려면은 뭘 해야 되죠? 준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고양이 자세처럼, 고양이처럼 쭉 섰다가 앉았다가 자기가 제일 높게 뛸 수 있는 만큼 5개씩, 한 손당 5개씩 할 수 있어? 네!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엄마나 아빠한테 하이파이브 하고 오기. 엄마한테 하이파이브. 주황색 하나 빈다, 주황색! 아, 됐어. 이제 몸 다 풀렸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일으켜주고, 이긴 사람한테 축하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묵지? 초록색! 초록색 빨리. 누구야?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자, 빨리 와, 일로 와. 성룡이 빨리 일로 와. 기성룡 빨리 뛰어. 기성룡 한번 슛, 슛. 오케이, 나이스. 두 명 또 오고. 주황색, 주황색. 달라고. 오케이, 달라고 했어. 자, 달라고 했어. 빨리 빨리. 자, 빨리 막아. 건우 막고. 또 골 넣어야 돼. 둘 다 아무나 넣어야 돼. 오케이, 다음. 다음 오고. 볼이 떨어지면은 이로 쓰는 거야. 초록색. 자, 3대 3 시작. 빨리 골 넣으면은 끝나고, 안 되면은 카운터 할 거야. 나이스. 오고. 좋아, 잘했어. 일로 오고. 다음. 오케이. 화이팅 한번 할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잘하더라.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해. 하이파이브. 잘했어. 고생했어. 너네는? 너네 무산이야. 됐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유소년 분야인데,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도 이런 행사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어린이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또 가르치고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나아가는 방향을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얘들아. 건우가 찍어. 왜냐면 건우는 오늘 먼저 하기로 했지. 지금 롯데월드 왔는데요. 나은이랑 건우랑 롯데월드 왔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저녁에 좀 이따가 버스 같은 것도 탈 수도 있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짜잔, 여기 봐봐. 여기에 우와. 진짜 원하는 거 엄청 많을걸. 꼭 필요한 거 있으면은 봐봐. 이거? 오케이. 자, 진우 선물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너무 반갑게 인사 잘해주셨습니다.
얘들아 이틀 동안 어땠어? 야? 말이 필요 없었지? 건우는? 케이리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건우가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 또 축구도 했잖아 아빠 축구 클리닝 받았잖아 세리머니는 왜 한 거야? 오케이 멋있었어 그래도 두 골 넣었잖아 승리 축하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매너 있게 게임해서 너무 좋았어 말도 아주 잘 들었고 나은이도 정말 놀이기구 타는 것도 너무나 신나하고 난 마지막에 댄스도 많이 치고 뭐 이렇게 퍼레이드까지 아주 행복한 1박 2일 보냈는데 이제 다시 저희는 방으로 쉬러 갑니다 패밀리 여러분 서울에서 먼 곳에 계신 분은 이렇게 또 가족들과 1박 2일 잡아가지고 놀러 오셔도 좋고 또 서울에 있는 분도 저도 집이 4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행 온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와서 여행 온 느낌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 여행의 기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패밀리 여러분 안녕, 안녕.